평가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 멈춰섰습니다. 아, 그러나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큰 타결받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회원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가정의 행복도 무난히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예협회 구로지부가 마련한 제20회 시화전을 축하합니다. 이번엔 뜻깊은 시화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 작은 위안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심장하겠습니까? 이 시화전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된다면 더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요즘 하늘 보면은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가을에 제20회 구로 시화전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건데요. 이 시화전을 또 준비해 주신 구로 문예 작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로 시화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구로 시화전을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번째를 맞이한 구로 문인협회 시화전은 해가 갈수록 예술적 깊이가 더해가고 있어 어려운 시기에 한 줄기 이루의 빛이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구로의 예술적 향기가 가득한 축제로 더욱 발전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문인협회 화이팅! 화이팅!